안녕하세요. 아트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스커트 매니플레이션 중에서 플레어 스커트 바로 그냥 제도하는 거를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원형은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제도를 해도 괜찮은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먼저 제가 올려드렸던 원형으로 만드는 플레어 스커트하고 이거하고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제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리 둘레 70. 자, 길이는 제가 66으로 할게요. 자, 일단 허리 둘레를 4로 나눠보세요. 70 나누기 4. 자, 17.5cm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카메라가 지금 조금 높게 제가 해놨어요. 이게 전체가 다 보여야 돼서. 자, 제가 여기에서 10cm를 임의로 내릴게요. 안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위쪽에 적어도 6cm의 여유분은 있어야 됩니다. 선 하나 그리시고, 자, 여기에 4분의 웨이스트 17.5cm입니다. 그거를 자, 여기에다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힙둘레 19cm를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19cm. 이렇게 가끔가다 원형이 필요 없이 패턴이 떠지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선에서, 자, 위로 4만 올릴게요. 이게 원래 책에는 5가 돼 있는데요. 제가 패턴을 떠보니까 5가 너무 많아서 곡이 너무 많이 져요. 그래서 4만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중심에 여기에서도 4를 같은 치수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리시고요. 4cm 올라간 것과 4cm 내린 거를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를 라인을 잡으세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곡자 S모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허리 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그 스커트 길이를 재시면 되는데 이거 하실 때는 줄자로 하시면 좋거든요. 안 그러면 그 기역자 있죠? 각자. 그걸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자, 여기 위에서 재서, 자, 66cm. 이렇게 뺑 돌리면서 66cm를 체크를 하세요. 그릴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66, 66cm.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 퍼지는 양은 얘를 만약에 지금 180도로 한다. 얘가 4분의 1 쪽이잖아요. 180을 자 나누기 4로 나누면 45cm거든요. 자,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만약에 180도를 할 거다. 그러면 180도가 전체가 180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패턴이 지금 얘가 앞판 한쪽이에요. 앞판 한쪽이기 때문에 뒷판 두 쪽, 앞판 두쪽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4로 나누면 되겠죠? 180 나누기 4. 그러면 45c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45cm를 체크를 해서 얘랑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45cm, 또 반대쪽 45cm, 90. 뒷판 45, 45에서 90. 이렇게 해서 18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보다 이게 넓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곡선 따라서 재셔도 되고 직선으로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지금 45고요. 자, 여기 끝하고 얘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66cm가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딱 맞네요. 여기 얘랑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센치가 잘못됐나 보네요. 연결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거를 그려보니까 이 180도 요거 하는 거가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3cm로 해보겠습니다. 3cm, 3cm. 그러니까 여기 퍼지는 정도에 비해서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책에 있는 거는 얘가 5cm였었거든요. 그때는 이거를 더 많이 퍼지게 제가 했어요. 그래서 더 퍼지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리면 돼요. 몇 센치 몇 센치에 따라서 돌리시면 되고 얘를 4cm 실험 삼아서 해볼게요. 3cm로 해볼게요. 자, 두 개를 허리는 똑같고 이렇게 연결해서 자, 잔은 이렇게 쓰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똑같이 여기랑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80도를 할 거다. 그러면 3만 올라가시고 더 높게 할 거다. 얘를 더 이렇게 뭐 270도 할 거다. 그러면 270 나누기 4. 그러면 67.5cm거든요. 얘가 45니까 67.5. 자, 빼기. 얘 45cm를 빼볼게요. 자, 22.5cm. 자,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제 270도. 자, 여기 66cm 맞춰주시고 이렇게 얘랑 이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맨 처음에 했던 4cm 올라갔던 게 얘랑 연결하니까 그렇게 거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퍼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줄여줬다 늘려줬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할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복잡하시면 그냥 원형 저번에 제가 올려드린 절개해서 벌리시면 훨씬 더 그게 실루엣이 예뻐요, 사실은. 여기 지금 이거 올라가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야 되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 라인이 플레어분이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래 많이 했으면 이 라인이 금방 잡히겠지만 처음이시면 몇 센치 올라가고 이게 잘 잡히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라인 잡기가 힘들면 플레어분도 그닥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원형으로 잘라서 절개해서 벌리게 되면 여기 라인만, 각진 라인만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쉬워요. 이거보다. 그래서 플레어 스커트, 다이렉트로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덤으로 그냥 하나 더 해서 올려드릴 거는 플레어 스커트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제가 학교에서 그 아이들 졸업작품 할때 하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작품은 빨리빨리 해야 돼서 아이들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것보다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가 더 많거든요. 자, 여기에서 2.5cm 간격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세요. 자, 허리둘레. 4분의 웨이스트 나누기 4한개 저는 17.5cm예요. 자, 17.5cm 요거를 자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등분을 나누세요. 이거를 제가 3등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한쪽을 달랑달랑. 이것도 그 이 가위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좀 저기 하실까봐 말씀드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고맙다고 저를 막 손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저를 전화를 드렸네요. 자, 이거를 한쪽 끝에다가 얘를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리고 싶은 만큼 벌리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0.3 정도만 벌려도 곡이 엄청 많아져요. 이게 몇 개가 되다 보니. 자, 제가 0.3만 벌려볼게요. 각각. 자, 중심도 0.3 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3. 이게 지금 허리가 되는 거고, 벌려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플레어분을 몇 센치 플레어분을 할지를 가늠을 해서 벌리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분은 이거를 동그라미를 그려서 거기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라인이 일정하지가 않게 그려져서 별로더라고요, 저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이 상태로 얘를 이렇게 해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플레어 스커트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리면 거의 이 사이즈가 나올 것 같거든요. 요거 벌리는 사이즈에 따라서 얘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일정 부분은. 근데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얘를 더 벌리셔야 돼요. 플레어분이 더 많으면 얘를 더 벌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임의로 정하면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얘가 벌어지는 거니까 내가 급하게 뭐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것도 괜찮아요. 패턴을 해서 파는 게 아니시면 네옷 하는 거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그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로 재단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하고 플레어 스커트 다이렉트로 패턴 뜨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